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진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아트 7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보이는 캠퍼스는 수평자로 수평을 잡아놓은 상태죠. 네, 그리고 재활용 물감으로 밑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캠퍼스 사이즈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캠퍼스입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물감은 지금 보이는 보조 물감 글씨 쓸 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셀 활성제는 오늘도 남색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두색 프루시안 블루 바이올렛, 핑크, 스카이 블루, 오렌지, 레드, 옐로우, 화이트. 네, 그리고 저번에 만들어 놓은 재활용 물감, 보조 물감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색이 노란색입니다. 옐로우. 네, 그리고 오렌지, 이렇게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밀대 사용하는 항상, 코팅지, 귀 지압봉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조를 준비 안 해놨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수조 촬영용이죠. 네, 오늘의 주제는 친해입니다. Friendly. 그래서 프리지아꽃의 꽃말이죠. 노랑. 그래서 친해를 주제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색이 인사해야죠.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뽕뽕. 네, 오늘의 주제는 프리지아의 꽃말 친해입니다. 그래서 주제색이 노랑, 옐로우죠. 영어로 friendly.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에서 따뜻한 색이 주제가 되니까, 네, 오늘은 스카이 블루로 한글로, 그렇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해. 배경이 어두운 색이라서 지네. 네, 예쁘게 써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연두색으로 어울리게, 네, 라이트 그린이라고 했죠.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Friendly. 팬들이. 네, 예쁘게 잘 써줬습니다. 다음은 예쁜 핑크로 프리지아 꽃을 생각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은 한 6개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미하고 비슷한데 예쁘네요.
네, 작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